네. 가로방향 세로방향 나눠지게. 자, 그다음에 또 위로 포개 담으세요. 이건 그냥 오이 씻어가지고 잘 말린 다음에 그냥 담는 네. 거죠? 네, 그냥 담으시면 돼요. 한 줄은 가로, 한 줄은 세로 그겁니다. 예, 교차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딱 몇 개 기준이냐? 50개 기준이에요. 50개. 야, 딱 50개. 왜냐하면 요새 마트에 가면 딱 50개 기준으로 팔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반전을. 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계산하기 쉽게 제가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게 청양고추거든요. 네. 청양고추 넣은 거와 안 넣은 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 골마지가 일단 안 끼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오이지 자체가 상큼해요. 씹으면 아짝 소리가 날 정도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맛이 변함이 없어요. 어머. 그래서 꼭 청양고추 넣으셔야 돼요. 아, 청양고추 몇 개 썰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8개 썰었어요. 8개. 8개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C제로 넣으세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궁금하네요. 재밌네요. 네. 물이 안 들어간다니까 일단. 물이 없으니까. 예. 자, 굵은 천일염 450g. 야. 우리 종이컵으로 네. 2컵, 4분의 1컵 넣으시면 돼요. 그냥 450g. 예. 이렇게 집어넣어요. 진짜 메모하면서 보시면 자, 메모하세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설탕, 흰 설탕. 네. 요거는 굵은 소금의 2배. 그러니까 900g. 900g. 그리고 컵으로 하다 그러면 4와 2분의 1컵. 그냥 1kg짜리 사 갖고 와서 100g 덜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아유, 네. 역시 우리 우리 이 시가문이 똑똑해요. 호롱장마루는 네. 발달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는 요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방부 효과 주는 소주예요. 아, 이걸 넣는다고요? 네, 이거 넣어요. 저거 넣으면 우리 신랑이 굉장히 화를 내는데 자기 먹을 거 없어진다고. 자, 딱 한 병. 한 병. 작은 병, 한 병.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식초예요. 식초는 식초. 설탕과 동량으로 넣어요. 900g. 900g. 4컵, 2분의 1컵. 아셨죠? 이렇게 부어요. 세상 편한데요? 와. 다 된 건가요? 끝! 어머. 이게 설탕 끝이라고 하시면 끝났어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끝이에요? 아, 진짜 끝났어요. 해보고 이 맛 안 나면 항의할 거예요, 저.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 바꿔드릴게요. 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요? 자,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묶어요. 묶어요. 간단하게. 와. 꽉 묶어주는군요, 아주. 네, 꽉 예. 묶어요. 자, 오늘 지나고 내일 저녁 때쯤 되면 네. 그럼 이틀 됐죠? 옆으로 뒤집어요. 옆으로? 네, 옆으로. 아. 그다음에 오늘 지나고 내일쯤 됐죠? 네. 밑으로 뒤집어요. 이틀에 한 번씩. 완전 뒤집었죠?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흘 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노릇노릇하면서 국물이 쭉 올라와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베란다에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베란다에 놓고. 요런 밀폐 용기에다가 담으세요. 네. 그래서? 담는데 그냥 담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국물까지 다 담으세요. 네.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6일 있다가 딱 열잖아요. 네. 이렇게 아주 상큼상큼한 오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어머머머머. 우와.